제주 4.3 당시 군인들의 무차별 학살로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북촌마을 사건이 고등학생들에 의해 단편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제주의 슬픈 기억을 보듬고 알리기 위해서 6개월의 시간을 고군분투하며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허은진 기자가 이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손이 묶인 채 어딘가로 끌려가는 사람들. 두려운 상황에 보이지 않는 가족이 걱정입니다. 우리 중구는 어디 가신가? 괜찮을 거라 너무 걱정하지 말라게. 중구라도 사라질 텐데. 자리 실고 나오니 걱정하지 마소. 이내 총성이 울리고 돌담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아이는 뛰쳐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엄마, 야, 엄마 일어나봐. 4.3 사건 당시 수백 명의 주민이 희생돼 북촌 마을 사건을 소재로 서귀포고 학생들이 만든 단편 영화 동백만이 남았네 너분숭이의 한 장면입니다. 학생들에게 4.3과 관련한 자료 분석과 시나리오 작성, 촬영, 편집 등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모든 과정은 동아리 활동 이상의 의미가 됐습니다. 4.3 여러 뉴스 기사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 뉴스 기사들 사이에서도 충돌하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더 넓게 찾아보고 해가지고 4.3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 이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3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이제 아 4.3을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몰랐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고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17분의 단편 영화에는 6월 단순히 10일 북촌 동교 사건의 비극뿐 제4학년에 아니라 재학하였음을 인정하여 50년의 이에 시간이 명예 흐른 뒤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생존자들의 2006년 명예 6월 15일 졸업장 수여 북촌 모습 북촌 등 명예 회복을 통한 희망과 밝은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또 사삼을 더욱 알리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영어 자막 버전을 제작해 동영상 플랫폼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 알려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 사삼을 너무 아픔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사삼을 어떻게 계승하는지에 대한 좀 느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픔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좋은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삼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단순히 배우기만 했던 내용을 직접 영화로 제작하며 제주 4.3의 역사와 정신을 알리는데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